나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는 정 변호사님이랑 단둘이 나누려 했던 얘긴데 이렇게 됐으니 그냥 하겠습니다. 예, 두 사람 다 앉아요. 앞으로는 오 변호사 없이 재판했으면 합니다. 나야, 오 변호사가 애쓰는 것 압니다. 하지만 재판 때 검사가 하는 말 들으셨죠? 어떤 것이 정훈이를 위한 최선인지 생각해 주세요. 저기 회장님, 방금 우영우 변호사가 말씀드린 내용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번 재판 때와는 다르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아드님의 심신미약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부검 감정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준호 씨와 함께 걸으면 사람들은 이준호 씨가 장애인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붙잡았을 때 저한테도 돈은 있었지만 기사는 제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보지 않습니다. 저의 자폐와 피고인의 자폐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저한테는 보이지만 검사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판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회장님 설득해 주십시오. 뭐라고? 우영우 변호사 법정 내보내자고? 네.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자폐가 있으니까 변론이 효과적이지 않을 거란 이유로 재판에 못 서게 하는 건 차별입니다. 아니요, 언제는 또 이력서 뒷장 못 보셨습니까? 어? 그걸 보고도 뽑으셨습니까? 아니, 이런 애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칩니까? 했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야, 그 사이에? 아니, 그때는 우리 팀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우리 팀이지 않습니까? 상정 회장님의 요구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거. 나도 동의해요. 하지만 난 대표잖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명석 변호사님도 나가지 마세요, 법정. 네? 아니, 우리 팀이라며. 어?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보여줘야지. 나 신입 변호사의 권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는 투사는 못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라도 보여주세요. 둘이 한 팀이라는 거. 예, 알겠습니다. 장승준 변호사한테 맡길 테니까 사건 자료 직접 넘겨주고. 하필 장승준입니까? 그 정도 페널티는 받아야지. 회장님 보기에 이거 불쾌할 수 있어요. 본인 말에 삐져서 항의하는 것 마냥. 예, 알겠습니다.